아, 4할 타자다. 4할 4푼 타자다. 내려갔어. 두 번 아, 죽겠다. 200 안타 칠 수 있는 타자다. 우와. 저기 저기가 저 우리 200 안타 한쪽에 견적으로 왜 지금 나는 라인을 여기서 끌어가야 돼. 저기를. 끝까지 유지가 안 돼. 며칠 전부터 정군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최근 3경기 동안 그의 성적은 11타수 2안타. 그래서일까 오늘따라 경기를 앞두고 유난히 열심히 몸을 푼다. 평소보다 집중해서 타격 연습을 한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이래 말 좌전 안타를 시작으로 5회와 7회에도 연타석으로 우전 안타를 기록했다. 4타수 3안타. 전날 무한타의 아쉬움을 씻어내며 김현석에게 빼앗긴 수위 타자 자리도 하는 만에 되찾았다. 다른 선수들보다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또 그 승관석 하니까 또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뭐 이 좋은 밸런스를 최대한 기분 좋게 오래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음 날인 5월 4일 월요일. 하루의 휴식도 없이 선수들은 다음 경기를 위해 이동할 준비를 하는데 원정지 부산이 오늘따라 선수들을 살짝 긴장하게 한다. 좋은 것들은 되는데 뭐 어차피 부딪혀야 되는 거니까 뭐 가서 어차피 야구선수가 야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가서 또 잘해서 살아서 돌아와야죠. 근데 그 무슨 일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선수들한테 그럴수록 야유를 많이 보내죠. 동영이는 뭐 인사도 했고 그랬으니까 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재홍 선배님이 또 외야에서 있으니까 그 뒤에 팬들이 닭발이란 거 던지지 않을까. 지난달 23일 롯데와 SK는 열연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다. SK 투수 최병용이 볼에 조성원의 광대뼈가 골절됐고 이어 박재홍의 타석 때 롯데 투수 김일엽의 위협구로 빈볼 시비가 붙었던 것인데 그 이후 두 팀의 첫 대면이 바로 이번 3연전이다. 성환이 형도 뭐 부산 팬분들한테 뭐 이렇게 매너로서 뭐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고 뭐 부산 팬분들은 뭐 열성적이어서 그런 거지 뭐 잘 넘어갈 것 같은데요. 가봐야 알겠죠? 살아 돌아와야지. 비장한 각오로 평소와는 사뭇 다른 원정길에 오르는 SK 선수들. 과연 롯데의 홈인 부산에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3연전 중 첫날인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사직구장은 가족도 아니의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어린이날인데 애들 많이 와 있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네, 그래요. 무력으로 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그냥 응원으로 진짜 진정한 복수를 하자 뭐 이런 사람인데 저는 그냥 열심히 응원해서 그걸로 진정한 복수를 하려고요.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 갈매기 게시판에서는 오늘 누가 한 번만 스타트 한 번만 해주면은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또 자제하자는 팬들도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 같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는 꼬마 어린이와 양팀 선수들이 함께한 시구 행사로 훈훈하게 시작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가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2회 초 빈볼 시비의 주인공인 박재홍이 타석에 들어서자 관중석에서는 집중 야유가 시작됐다. 볼넷으로 출루한 박재홍이 박경원의 적시타로 홈을 밟았을 때 야유는 더욱 거세졌다. 그리고 5회 초 또 한 번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역시 박재홍의 타석 때 롯데 투수 조정훈이 위협구라 생각될 만한 공을 던진 것이다.
주심의 경고가 이어졌고 양팀 더그아웃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SK 선발 투수 김광현의 역투 속에 롯데는 점수를 뽑지 못하고 경기는 4-0으로 SK가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6회 초 SK 톱타자 정근우에게 사고가 터졌다. 내야 안타를 위해 전력으로 질주하며 1루 베이스를 밟은 정근우가 갑자기 그라운드에 나뒹굴며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 결국 트레이너의 등에 업혀 나오는 정근우. 좌측 발목 부상. 요즘 한창 타격감의 절정에 이를 정도로 페이스가 좋은데 부상으로 인해서 자신과 팀에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걱정이 된다. 3년 전의 첫날부터 부상이라 예감이 좋지 않다. 어느새 마운드에는 정대현이 올라왔다. 9회 말 롯데의 마지막 공격. 강민호의 우익수 플라이아웃을 끝으로 SK는 부산 원정 3연전 중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SK 선수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모여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다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다. 다행히 오늘 경기 중 큰 사고는 없었지만 팀이 패배한 지금 롯데 팬들이 자칫 흥분할 수도 있는 상황. SK 선수들은 경찰 병력의 호위 속에 조심스럽게 버스로 향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수들을 곱게 보내주기에는 롯데 팬들이 서운했나 보다. 어렵게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버스. 부산 원정 첫날의 긴 하루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경기장에 도착한 선수들 틈에 어젯밤 발목 부상으로 앰뷸런스에 실려간 정근우의 모습이 보인다. 검사 결과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단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검사들어 와 있어 해가지고 아침에도 지금 많이 봤고 괜찮아요. 아, 지금 정말 한참 잘 나오고 있는데.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조만간에 빨리 잘 나을 것 같아요. 이상아, 고향 와서 좀 쉬라고 그런가 봐요. 고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불편한 발걸음에 아쉬움이 실린다. 오늘 하루 정근우는 본의 아닌 휴식을 취하게 됐다. 어떻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프로야구 꽃나무 선수들한테 그렇게 베이스닝 하면 다친다는 걸 내가 보여준 거예요. 욕심을 좀 부렸어요? 네. 안타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베이스닝을 100% 전력으로 끝까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